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호피색 탐색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호피색은 잘 보이지 않지만 동생이 두 점을 했어요. 하나는 사유석, 달마 형태로 아주 보기 좋은 호피색을 한점 했어요, 동생이.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문양으로 겹산처럼 이렇게 보이는 겹산 뒤에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수석을 한번 봤습니다. 청석 계열 돌인데요. 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예쁘게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그렇게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겹산으로 이렇게 산 뒤에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낀 것처럼 예쁘게 보이네요. 모처럼 이렇게 나오니까요. 가슴이 탁 트이는 것처럼 참 좋네요. 여기도 보면 탐색하기 좋은 그런 곳이에요. 저 뒤로 보면 큰 다리가 하나 있죠. 밑에 쪽으로는 잘 나오지 않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호피색이, 큰 호피색도 나오고요. 물론 작은 호피색도 나옵니다. 그러면 동생이 탐색한 호피색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물때가 많이 묻어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동생이 치석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리 있던 자리에 놓아주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동생이 탐색한 이 사유석, 이렇게 달마 형태로 이렇게 닮은 호피석을 이렇게 한점 했습니다. 이렇게요. 높이는 약25 정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봐도 달마 형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물때가 많이 묻어서 그 호피색 특유의 호피색은 이렇게 지금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달마 형태로 보여서 보기 좋습니다. 여기서 큰 호피색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금산에서 살고 있는데요. 인삼 농사도 하고, 또 직장에도 다니고 그런 동생입니다. 가끔 집에 한 번씩 놀러도 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서 운섭이 동생하고 이렇게 왔는데, 운섭이 동생이 저 밑에서 지금 천천히 걸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생은 어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숙식을 하고요. 아침 일찍 같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호피색은 잘안 보이고요. 이런 돌만 잔뜩 보여요, 지금. 아마 제가 한달 정도 제가 탐색을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농사도 뭐 별로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쓸데없이 바쁜 것 같아요. 쓸데없이 바빠요. 쓸데없이. 이 검산 사는 동생입니다. 검산 사는 동생인데 집에 인삼 농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산에서 인삼이 많이 나오죠. 뭐 풍기 인삼도 알아주잖아요. 또 동생이 또한 점을 했네요. 저는 정말 안 보여요. 제가 잘 보는 편인데요. 아, 여기도 이렇게 산봉이 이렇게 하나 딱 나와 있는 호피색을 또 이렇게 한 점이네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봐줄만 한데요. 아, 이렇게요.
아, 이렇게 이런 모양, 뒤에는 이런 모양도 있고요. 여기는 폭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 그렇게도 보이네요. 또 골짜기, 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네요. 아, 지난 오피석은 수모가 잘된 오피석도 있고요. 또 수모가 조금 부족한 그런 오피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줄기가 상당히 맑아 보입니다. 다른 데는 물이끼가 잔뜩 끼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보이네요. 이쪽 돌밭을 한번 가볼까요? 저는 오늘 호피석 보기는 틀리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이것도 이렇게 물에 담가 보면 예쁘게 나올 듯 한데요. 이제 약 30분 정도 됐어요. 이 돌밭에 온 지가. 여름에 비도 많이 와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여기까지 물이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땅속에 있는 호피석이 혹시나 나왔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오랜만에 탐색을 나오니까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가 빠졌나 봅니다. 자주 다니다 보면 어디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 여기도 예쁜 모양새 이렇게 여기도 한점 있네요. 근데 치석할 돌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이는 수석도 있습니다. 가을 산 같습니다. 단풍이 잘 들어있죠. 그냥 두고 가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현재 호피석을 보지 못했지만, 뭐 시간 좀 지나면 한점 정도는 보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피석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보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이렇게요. 달마 형태. 달마 형태죠? 이렇게 옆에서 딱 이렇게 봐도 달마 형태. 이쪽에서 이렇게 봐도 달마 형태로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산봉우리에 큰 봉, 작은 봉이 있는데 이렇게 있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계곡처럼 보이는 이런 호피석을 동생이 했고요. 저는 좀더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좋은 모습을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